이데일리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주요국 대비 한은 방위비 우려. NYT 한 방위비 증액 우려에 협정 서둘러. 중 우크라 멕시코 잠재적 격전 준비 나서. 트럼프 예측 불가. 일 아베처럼 아첨도 방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에 주요국 정부들이 대비에 나섰다고 18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영국, 독일과 등과 함께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국가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우려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재앙. 트럼프는 재임 시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 4월에 공개된 타임지와 인터뷰에서도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추가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상무원 또한 17일 전당대회에서 동맹국 방위비와 관련해 무임승차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의식하는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방위 분담특별법 SMA 조기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에다 하지 않고 그 방위비 퍼센트로 왔다고 해가지고 문 정부가 그 실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중국, 우크라이나, 멕시코는 잠재적인 격변에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짚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는 만큼 트럼프 2기의 대중국 정책 역시 1기와 비슷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중국, 대만 다 트럼프에 대해서 힘들어하죠. 트럼프 재임 당시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문제 등으로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트럼프와 마찰 안 빚는 나라가 없어요. 벤스 부통령 후보는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희생해 그들의 중산층을 구축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다른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 강화를 촉구하면서 트럼프 측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우리는 그와 협력할 것이라며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러시아와 타협을 통해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멕시코는 트럼프 이민 제한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자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나 사우디아라비아, 헝가리 정부는 트럼프 재선 성공을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유럽 내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지난 11일 트럼프 사저 플로리다 마르라고에서 트럼프를 만나기도 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치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나는 그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빈 살만 왕세자고 좋은 관계죠. 남미의 트럼프로 불려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지지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예측 불가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에도 예측 불가했으며 공개적인 위협을 하더라도 실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포를 많이 놨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뉴 유럽 센터 세르기 소로브키 부소장은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뭔가 말하고 대통령으로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었던 트럼프는 올해 초에 반대 의사를 누그러뜨려 몇달 동안 지연된 지원안에 찬성 투표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솔로드 부스키 부소장은 그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일각에선 트럼프가 개인적인 친분을 중시 여긴다고 진단했다. NYT는 트럼프 재임 기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기밀한 관계를 맺는데 능숙했다며. 아주 그 사람 아첨에 능하죠.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베
는 트럼프를 아첨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지었다. 템플대 도쿄 캠퍼스 제임스 브라운 교수는 아베의 성공에 배울 점이 많다며 아첨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NYT는 이런 접근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진행 중이라며 최근 친정부학자와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에 대한 공개적인 칭찬이 나온 아랍에미리트를 예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첨을 아베처럼 하면 얼마나 참. 이데일리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주요국 대비하는 방위비의 우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